저 아까 어떤 분이 아까 혹시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네네네 혹시 오늘 지면 네네 저 구독 끊는다 그랬거든요. 아 시청자분이요? 네, 시청자분이요. 그럴만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좀 집중하셔야 될것 네,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집중하겠습니다. 네네 어차피 이 덱은 사제 잡아먹으러 갖고 온 거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다행히 근데 제 덱이 네.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사제 잡아먹는 덱으로 하면 진짜 골 때리거든요, 저도. 그쵸?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, 그럭저럭. 아, 괜찮을 것 같아요? 네네네. 그럼 난 어떡하냐? 그럼 난안 괜찮을 것 같은데? 저는 다행히 그래도 좀 그나마 예, 괜찮은 걸 가져와서. 참회예요? 아까 참외 안 좋아한다면서요? 참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잖아요. 네네네. 이긴 것 같거든요? 네네네. 어떤 덱인지를 몰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뭔지를 알면 대충 대응이라도 하겠는데, 뭔지를 모르겠어. 주권 쓴다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탈진식인데, 뭘까? 좋았다. 이러면 전투 향상 못 나오니까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헨파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철면심이 헨파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.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. 잘할 수도 있지. 아, 저보단 잘하겠죠. 네, 그건 맞아요. 저보단 잘할 거예요. 그 지는 거 없으면 지거든요. 제가 그래도 확실한 건 철면심님보다 되게 아재 소리는 좀덜 들을 것 같아요. 그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에? 아니요. 약간 좀 내가 막 가끔 부끄러워요. 막 아, 지는 거 진짜? 쓰면 지는 거예요.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옆에 친구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? 그런 거 있죠. 왜냐면 내가 되게 핫스팟에서 되게 친하게 느끼는 친구인데 자, 빨리 좀 해주세요. 왜 자꾸 보채요? 보채기예요? 재밌었다.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. 반성할게요. 알겠습니다. 반성했어요. 자, 과연 나오는 게 티리온만 아니면 된다. 오케이, 알도르 좋았다. 자. 어떤 덱일까? 일단 주꾼으로 틀어 막아가면서 느조스를 뭐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덱인 것 같아요. 대충 보니까. 그럼 그 전에 두드려 패서 죽여야 되는데. 허허. 제가 졌다고요? 괜찮아요. 사실 잡으면 되니까. 아까 이 덱을 제 티켓에 올려주신 분 되게 원망스럽네요. 아유. 제가 덱 이름이 다 수가 들어가 있어요. 역으로 쑤시려고. 아,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, 너 이거 다 혼절시킬 거예요? 잠시만요. 말 시키지 말아줄래요? 집중하는 중이니까. 돌아오면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. 소멸시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러면
일단 타보세요 일단. 아니 안 갚으면 왜 늦게 걸리냐? 모르겠어요. 아니 내 거 다 쓰고 나서 걸리면 어떡해. 아 이건 너무 아프다. 아니 안 갚으면 아니 너무하네. 다행이라고 한 점은 이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혹시 저 하나만 궁금한 네. 거 있는데 물어봐도 대답해 줄 거예요? 네네네. 네. 라그나로스 있어요? 왜요? 궁금하니까. 아까 너는 덱 안 보여주려고 그냥 나갔잖아요. 응.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? 대답 안 해줘도 돼? 물어볼 걸. 아, 네네. 응. 물어볼 수도 있죠. 물어볼 수도 있죠. 없었으면 좋겠다, 그지? 없네 없어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아 카드 그냥 버리는 거예요?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저 신병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? 야 진짜 양심도 없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아 사실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일한 애라서. 라그 탔으면 좋겠다, 그죠? 박사붕? 어, 내 것도 하나가 타네? 이런 제길. 그럴까? 이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까 그거 하나 빠졌고 근데 아까 죽군을 세 마리를 넣었단 말이죠? 아, 뭐 라그 이런 거 안 타냐? 저 탈진 안 해봤다고요? 예, 네, 별로 안 해봤죠. 탈진 재미 없잖아요. 근데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? 이러면? 라그만 없으면 되는데 라그 있으면 곤란해요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임무를 에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야, 진짜 양심도 없는 양심도 없어. 설마 이것도 맞춘다 그래라. 아! 좋았다. 아, 아쉽네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확실하게 약간 욕심 부렸어요 이거. 또 한다?
위치, 아니 위치 충돌아. 이건 지금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집중하고 있잖아요. 아 애매하다. 얘가 계속 올라올 거라서. 성경아 나 5년 안에 로또 1등 한번 당첨될 건데 뭐 갖고 싶은 거 없니? 5년? 어. 우리는 어. 건강 유의해. 좋았다. 그렇다고 내가 건강을 선물해 줄 순 없는데.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.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고. 예예. 예. 말을 참 이쁘게 하시네요. 아니 우리는 진짜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니까. 죽어. 건강 항상 유의하고. 지금 5년 뒤를 바라볼 때가 아니야. 아 아까 박사붐이 좀 아쉽긴 하다. 얘보다는 박사붐이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혼자 생각하면. 어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아요. 아까 거기가 너무 결정적이었어. 이거라도 좀 어떻게 했으면은 그 다음 필드를 얘네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비벼봤는데 이거 이거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가능성이 없어져서 이젠 좀 힘들어졌어요. 너 카드가 없다는데? 아 이게 이제 나오네. 성경아 너 카드가 없대. 그러니까 좀 넣어줘. 아, 그럴까? 아 근데 되게 슬프다. 왜? 제가 그 팔찌는 막 와 하는 그런 식으로 졌을 때는 억울하지 않은데 아 되게 오빠. 막 더럽게 못하는데 진 것 같아요? 오 완전 짜증나. 아이고 어쩌나 짜증나겠어요. 오 완전 짜증나. 짜증이 막 절로 나겠어요. 너무 짜증나. 아이구야 어쩌나. 주팬더님 네네네네. 혹시 그 남은 사제 열심히 짜신 것 같은데 네. 연습 경기 한번 해드릴까요? 번외로? 아니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어차피 또 2대기면은 네. 방금처럼 제 운이 조금만 안 좋아도 질 것 같아요. 운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? 아까 그러면은 그 힐이 운이 아니에요? 오! 어떤 힐이요? 완전 부럽다. 아! 아! 잘못 눌렀네? 아... 참... 어떡하지? 티리온 한번 내봐요. 그런 거 없어요? 구경이나 하게. 안 나오잖아. 왜요 왜요 왜요? 왜긴요 나도. 이 네 장밖에 안 남았는데 세 장 넣은 거 중에 안 나온 게 말이 돼요? 말이 되는데요? 그래요? 안 나와요? 네. 아! 아, 또 잘못 눌렀네? 아, 못 때렸네? 아, 이런. 실수. 때로는 실수도 하는 법. 아이고! 근데 이겼네? 럭키. 아. 네. 아, 열받는다. 예. 아, 열받는다. 주변님. 예. 아, 제가 실수가 많았는데 운 좋게 이겼네요. 네네네. 네, 하스톤이라는 아... 게임이 참 어메이징합니다. 예. 다음에 다시 한번 붙어봅시다. 내가 좀 예. 야생 감좀 잡고 올게요. 예예. 예. 아 이건 진짜 와 괜히 약간 수동적인 거 가져왔다가 예예. 예. 제대로 당했네요. 일단 그 3개월 구독하세요. 아 예, 그건 예. 알아서 가서 할게요. 아니 알아서가 아니라 예. 지금 당장 하시라고요. 제가 기다리세요. 예예예. 예, 예.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 예. 방금 전 그 덱은 네. 어 되게 사제 카운터로 잘 가져온 것 같아요. 아유, 사제에 만났으면은 솔직히 사제한테는 그냥 사제가 털렸을 것 같은데. 아유 사제만 털렸겠어. 방금 성기사 진 거거든요. 끝을 본다. 성기사는 네. 솔직히 말하면 네가 좀 운이 좋았어요. 한 번 더 해보실래요? 아 다시 해보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. 한 번 더 해보시죠. 그래요 한 번 더.